손이나 젖가슴만이 아니라 다 아름다웠습니다마는 좋아요, 좋습니다. 저로서는 더할 데 없이 행복하고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를 원망하거나 욕하진 않으시겠죠? 우연이든 실수든 사모님으로서는 생애 없는 두 시간이었으니까요. 내 생애 없는 두 시간. 지연이 심상대. 수경은 오페라 하우스 입구에서 뒤돌아 광장 속으로 걸어나왔다. 좀 전 가로질러 오면서 어쩐지 텅 비어있다고 느꼈던 광장은 횡댕그레한 공간을 더욱 커다랗게 펼쳐 그 크기를 과장해 보이고 있었다. 수경은 텅 빈 광장이 마치 자신을 따돌려 버렸다는 자만심에 흡족해 하는 것 같아 은근히 약이 올랐다. 4월의 맑고 밝은 햇살만이 가득한 광장 한가운데를 비켜 가장자리로 천천히 걸어가며 수경은 그쪽으로는 짐짓 눈길도 주지 않았대. 차도에서 광장으로 올라오는 비탈길과 오페라 하우스 사이에 조성된 작은 동상 곁의 나무 의자를 향하던 수경은 그 맞은편에 선 시계탑을 쳐다보았대. 시계탑 꼭대기에 박힌 시계는 정확히 2시 20분 전을 가리키고 있었대. 수경은 길이가 짧고 비스듬히 옆이 터진 다소 도발적인 담청색 봄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그 치맛자락을 새치름이 여미며 나무 의자에 걸터앉았대. 어쩐지 이상하더라니까. 2시가 아니고 4시인 것을 그렇게 서둘렀네. 하고 수경은 미간을 찡그리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오후 4시에 시작하는 오페라 공연 시각을 오후 2시로 잘못 알아 괜스레 서두르며 2시간이나 일찍 달려나온 것이었다. 어쩐다? 무슨 뾰족한 방도가 떠오르질 않았다. 뿐만 아니라 오전부터 욕조에 들어앉아 알뜰히 몸을 씻고 공들여 화상을 하고 세심하게 옷을 차려 입으며 품었던 유쾌한 기대와 들뜬 조바심이 송두리째 일그러지며 동시에 모든 게 다 얄밉게만 여겼었대. 함께 오페라를 감상하기로 한 남편도 필시 두어 시간을 기다려야 나타날 게 분명했대. 모처럼 노출심한 봄옷을 차려입고 설레는 마음으로 택시에 올라 불이 나게 달려온 자신이 밉기만 했다. 자신의 실수이긴 했으나 어쨌든 자신에게 맡겨진 두 시간이라는 텅 빈 간격을 수경은 혼자 해결해야만 했다. 나무 의자에 앉아 분을 삭이며 그러기로 하면서도 수경은 딱히 어떻게 해야 한다는 요령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대. 칫! 수경은 누르고 텅 빈 광장에서 자신을 비웃듯 소삭되는 봄날의 햇살을 여겨보며 입술을 삐죽였대. 손목을 뒤집어 손목 시계를 보았으나 역시 2시 20분 전이었대. 담청색 치마 아래로 희게 드러난 두 다리를 앞으로 쭉 뻗어 발목을 포갰대. 그러면서 이제 막 공연장 입구에서 집어든 공연 안내 팸플릿으로 해가리기를 하여 하늘을 쳐다보았대. 애써 태연하려 속태우는 자신의 마음을 놀리기라도 하듯 하늘은 높고 맑았으며 아주 부드러웠대. 수경은 굵은 웨이브로 공들여 빗은 머리채를 술래술래 흔들어 댔대. 아, 어쩐다? 바보같이. 그때였다. 이제껏 남편과 두 아이를 둔 한 가정의 주부로서 그야말로 다소곳이 살아왔던 49살의 여자가 자신 앞에 주어진 두 시간이라는 생의 무게를 미처 가늠해 보지도 못하고 애태우며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한 남자가 여자 앞에 불쑥 나타났대. 사모님, 유 교수님 사모님 아니세요? 다리를 꼬고 나무 의자에 앉아 공연 안내 팸플릿을 이마 위로 쳐들어 따가운 햇살을 가리고 있는 수경의 정면에 문득 정차한
푸른색 고급 승용차 운전석에 그 남자는 앉아 있었대. 공공대학교 음대 유진희 교수님 사모님이시죠? 하면서 남자는 선글라스를 벗어들었대. 어머! 수경한 순간 몸을 일으켜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며 승용차 운전석에 앉은 남자의 눈을 바라보았대. 아주 오래되긴 했으나 낯익은 눈이었대. 어머, 이게 누구세요? 저예요, 사모님. 기억하시겠어요? 하고 남자는 볼이라도 붉힐 듯 활짝 웃으며 저가 먼저 고개를 갸웃이 기울여 보였대. 수경은 남자를 곧 알아보았대. 저 자신이 오페라 가수를 꿈꾸던 성악가 출신이었으므로 수경은 국제적 오페라 가수로 출세한 이 젊은 남자가 남편의 오래된 제자라는 걸 금방 알아보았대. 외국에서 활동하는 남자의 공연 장면을 남편과 함께 텔레비전으로 지켜보았을 뿐만 아니라 15, 16년 전 남편에게 사사받으러 집을 드나들던 시절 그 앳된 남자의 모습을 수경은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었대. 그래요. 저도 모르게 소리 질러놓고서야 비로소 수경은 남자에 대한 마땅한 호칭을 마련치 못한 것을 깨달았대. 이제 남자는 학생이 아니었대. 그러므로 학생이란 칭호는 마땅치 않고 선생님이라 부르기에도 마땅치 않다 하는 뭐 이러한 생각의 조각들이 순간에 수경의 머릿속을 쏜살같이 지나쳐 갔다. 장갑! 그 벙어리 장갑! 당황한 수경의 표정에 대하여 남자는 환하게 웃는 얼굴로 답하고 있었대. 남자도 수경이 돌발적으로 중얼대는 벙어리 장갑이라는 말 뜻을 알아차린 것이었대. 수경이 남자를 아직까지 기억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벙어리 장갑에 관한 깜찍한 일화 때문이었대. 성악과 학생 시절 남자가 집을 드나들던 어느 해 성탄절에 수경은 그로부터 자줏빛 털실로 뜬 벙어리 장갑 한 켤레를 선물로 받았었대. 물론 스승인 남편의 가죽 장갑과 함께 사모님께 드리는 선물이었지만 수경으로서는 기쁜 일이었고 또 그 벙어리 장갑을 내밀며 쑥스럽게 웃던 학생의 앳된 표정이 인상 깊었던 것이다. 정말 오랜만이십니다. 근데 웬일이세요? 아, 승용차 문을 열고 내려서려는 남자를 막아세우며 수경은 더듬거렸대. 난 그냥... 혼자세요? 누구를 기다리시나요? 남자는 아주 키가 컸대. 차에서 내려 수경의 얼굴로 그늘을 지으며 다가서는 남자에게 수경이 말했대. 아니에요. 그냥... 아무도 없군요. 수경은 남자의 얼굴을 비켜 그 뒤쪽에 있는 시계탑을 쳐다보았대. 아직 시간은 2시간이나 남아있다는 것을 시계가 가리키고 있었대. 남자가 많은 여자들로부터 호의적인 관심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수경은 남편에게 얼핏 들어 알고 있었대. 바로 이 남자로구나 하고 수경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의외로 마주친 상대방을 문득 이전의 어린 학생이 아닌 한 남자로 받아들이는 자신을 깨달았대. 어쩐지 자신이 이제는 더 이상 사모님이 아닌 한 여자. 그래서 남자가 두 팔로 냉큼 안아들 수 있을 만큼 그 그늘을 가리는 작고 가벼운 존재라는 깨달음이 묘한 쾌감을 불러와서는 온몸을 휘감았대. 그렇군요. 그럼 2시간 동안 무엇을 하실 작정이세요? 남자가 청하는 대로 운전석 옆자리에 올라앉은 수경은 다시금 자신 앞에 놓인 황당한 2시간을 직감했대. 그냥 기다려야죠? 하고 수경은 자신이 판단해야 할 문제를 누군가에게 떠넘겨버리듯 남자에게 그렇게 되물었대. 좋습니다, 사모님. 남자는 비탈길을 내려서자마자 크게 우회전하더니 악셀러레이터를 힘주어 밟아 속력을 내며
4차선 차도 한가운데로 달려나갔다. 그제야 비로소 수경은 자신이 시계탑 앞에 놓인 나무 의자에서 일어나 남자의 손에 이끌려 승용차에 올라앉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다지 놀랍지는 않았다. 그 두 시간을 통째로 제게 맡기세요, 사모님. 어떠세요? 다시 선글라스를 꺼내며 남자가 말했다. 수경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을 생각하기보다는 오늘 가볍고 짧은 봄옷으로 골라입고 나오길 정말 잘했구나 하는 생각과 정말 쾌청한 봄날씨로구나 하는 생각을 거듭하고 있었대.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환한 햇살이나 곱게 뻗은 길, 말끔한 시가지, 그리고 길가의 무더기지어 엉망으로 만발한 진달래와 개나리의 화사한 색채가 무작정 좋았던 것이다. 사모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여분의 시간이니까요. 사모님이 그 시간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 사모님을 이용한다고 여기시면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그 두 시간을 생애 없는 시간이라 생각하면 되는 것이요. 어떠세요, 사모님? 좋죠? 수경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이 남자는 남편의 제자였으며 지금은 성공한 성악가며 세 번이나 약혼과 파혼을 거듭했다는 소문이 있으며 그러나 순수하고 멋진 남자며 자신보다 열두어 살이나 어린 사람이며 학생 시절 남편에게 사사받기 위해 집을 드나들 때 그녀 자신이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러한 사실들을 새삼스레 짚어냈을 뿐이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바람이었다. 머리카락을 뒤척이고 목덜미를 어루만지며 차 안으로 들이닥치는 4월의 바람은 나긋나긋하다 못해 간지러울 지경이었다. 바람은 연두색 블라우스의 깃을 들치며 가슴으로 스며들어 방금 전까지 치밀어 오르던 짜증을 말끔히 몰아내며 옆이 터진 짧은 치맛자락을 들쑤려고 까불어댔다. 그 간지러운 바람을 한껏 들이마시느라 고개를 젖히고 가슴을 내밀며 수경은 두 다리를 비틀어 보겠다. 완연한 봄이로군요. 하고 수경은 몸을 틀어 남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요. 음악 들으시겠어요? 남자는 손을 뻗어 차 유리를 올리고 카 오디오를 들었다. 둔하지만 커다란 소리로 터져나온 플루 소리는 음량을 줄이자 콧소리처럼 잦아들며 차 안을 흘러다녔다. 햇살과 꽃과 바람과 수경의 기분에 감쪽같이 어울리는 음악이었다. 그 벙어리 장갑 말고 다른 건 기억나시는 게 없습니까? 선글라스 낀 눈으로 수경을 곁눈질하며 남자가 물었다. 경사진 길을 다 내려선 승용차가 평평한 길로 들어서던 때였다. 그 장갑은 수경은 남자가 선물한 벙어리 장갑을 잃어버렸다는 사실과 다시 한번 옷장 속을 뒤져 찾아보아야겠다는 걸 이야기하려 하였다. 언제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는 자신도 알지 못했다. 아이들이 가지고 나가서 잃어버렸는지 아니면 저가 잃어버리고서도 잃어버렸다는 기억마저 잊어버리고 말았는지 통 기억이 없었다. 어느 날엔가 사라지듯 그 벙어리 장갑은 그녀 곁에서 사라져 버렸고 오랫동안 그런 사실마저 잊고 지냈었다. 남자가 텔레비전 화면이나 신문지상에 등장하고 반가운 얼굴로 그걸 바라보던 근래 어느 날에야 문득 수경은 깜짝 놀라듯이 벙어리 장갑에 관한 기억을 떠올렸고 그제야 아 언젠가 잃어버렸었구나 하고 고개를 주워거렸대. 그런데 오늘 남자의 눈을 마주 대하자 오랜 세월의 간극을 훌쩍 뛰어넘어 수경은 자줏빛 털실로 뜬 벙어리 장갑이 어쩌면 자신의 옷장 어디엔가 파묻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대. 잃어버린 게 아닌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갈증처럼 가슴으로부터 턱 밑까지 차올랐대.
그건 생일랄까 무엇이랄까 여하튼 놀라운 일이었대. 아직 그 양란을 키우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전박이 핑크빛 꽃이 피는 아주 향기 좋은 난이었는데 남자는 장갑이 아니라 양란을 말하고자 했대. 하지만 수경으로서는 그건 알지 못하는 일이었대. 기억하고 있다 손치더라도 양란이라면 오래전에 곁을 떠난 물건이었대. 제가 선물한 그 난 말입니다. 아, 우린 곧 아파트로 이사를 했거든요. 남자가 레슨을 받기 위해 드나들던 집은 남편이 시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오래된 단독주택이었대. 수경은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무렵 아파트로 집을 옮기면서 가지고 있던 남분들을 단독주택과 함께 몽땅 시동생에게 물려주고 이사를 했었대. 그것까지 기억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숱한 사건들이 20년이라는 분간 가운데 헝클어져 놓여 있었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하면서 난을 몽땅 두고 왔거든요. 아, 그랬겠군요. 하여튼 그 난은 물론 교수님께 들리는 거였지만 저로서는 그때 내심 이 난은 사모님께 들리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하면서 남자는 웃었대. 난을 좋아하세요? 웃으면서 남자가 불쑥 물었대. 수경도 얼결에 빙그레 웃으며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았대. 네, 그럼요. 그 나는 꽃도 그렇지만 향기가 정말 좋은데 아마 제가 그 난 화분을 들고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향기가 꼭 향기의 이미지가 사모님과 같다고 아마 분명히 제가 그랬을 겁니다. 그래요? 야속하군요. 다 잊으시다니. 아하하 하고 이번에는 수경이 먼저 웃었대. 남자는 두 손으로 운전대를 조작하면서 서양에서 오래 산 사람답게 어깨를 어슥이고 고개를 기울이며 입술을 비틀어 올려 섭섭하다는 표정을 과장되게 지었대. 어린 나이였지만 제가 그때 얼마나 사모님을 애모했는지 모르시죠? 남자는 저의 내심을 다 말하면서도 의문사의 끝부분을 튀겨 올려 단지 응석이라는 듯 어색하지 않도록 했다. 그런 응석보다는 애모라는 말이 수경을 더욱 웃겼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분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아름다우시지만 그때는 참 저로서는 하면서 남자는 머리를 슬레슬레 흔들어 댔다. 승용차는 신호등을 바라보며 내거리 갈림길의 정지선에 멈추었었대. 수경은 애써 웃음을 참고 있었대. 지금 웃어버린다면 아주 싱거워지거나 남자의 응석에 말려드는 꼴이 될 거라고 여겼대. 그만이 아니라 화창한 날씨와 나긋나긋하고 경쾌한 음악에는 어쩐지 근엄해야 할 것만 같았다. 웃음을 참기 위해 수경은 신호등의 빨간 불빛을 바라보며 하나 둘 셋 넷 하고 속으로 숫자를 헤아리고 있었대. 그래요. 그런 걸 아마 첫사랑이라고 하겠죠?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남자는 말끝을 살짝 튀겨 올렸다. 흐흠 하고 수경은 참고 있던 웃음을 가볍게 터뜨려 버렸다. 남자도 따라 슬며시 웃었대. 왜 그러세요, 사모님? 전 지금 심각하게 오래오래 가슴속에 묵혀두었던 연정을 고백하는 중인데 말입니다. 언제 귀국하셨어요? 웃음기를 거두고 눈시울에 힘을 넣으며 수경이 남자에게 물었대. 이틀 됐습니다. 집안에 일이 있어서 잠깐 다니러 왔기 때문에 살짝 들어왔습니다. 가기 전에 교수님께는 인사드리러 가야지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쁘시면 제가 대신 인사드리지요? 아닙니다. 그랬다간 매정한 놈이라 하실 텐데요. 예전에는 그냥 어린 학생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렇군요. 이젠 참 오래 되었군요. 하하, 그래요. 남자는 수경을 바라보지 않은 채 대답했다. 대신 거칠게 속력을 내 신호가 바뀐 네글이 가운데로 달려나갔다. 수경은 이어적지 손에 들고 있던 공연 안내 팸플릿을 핸드백에 넣었다. 남자는 수경을 바라보지 않은 채 대답했다. 대신 거칠게 속력을 내 신호가 바뀐 네글이 가운데로 달려나갔다. 수경은 여적지 손에 들고 있던 공연 안내 팸플릿을 핸드백에 넣었다. 예전에 아마저도 참 예쁜 학생이로구나 하고 꽤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직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아, 그러셨어요? 그럼요. 아주 매력적인 면이 있었지. 어쨌든 지금은 제 곁에 계시지 않습니까? 2시간 동안이지만. 더욱 속력을 내 대로 한가운데를 달려가며 남자는 말했다. 실수의 결과든 우연의 결과든 지금 이 2시간 동안은 저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그 실수와 우연의 진행 방향대로 사모님을 모실 테니까 사모님은 그냥 아하, 이게 내 생에 없는 2시간이로구나 하고 생각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니면 아무런 생각도 안 하셔도 됩니다. 때때로 생은 그런 거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모님? 뭐가요? 남자는 대답 대신 슬쩍 웃었대요. 속력을 다해 달린 승용차가 급히 우회전하여 숲속에 자리한 호텔 건물로 올라가는 비탈길로 들었을 때까지 수경은 남자의 제안을 제대로 납득하지도 못한 채 마냥 햇살 속에 버려져 있었대. 사모님, 예전에 제가 그렇게 사모님을 사모했다는 걸 정말 모르셨나요? 정말? 남자는 어린아이 같은 애처로운 표정을 지어 보이며 수경에게 말했다. 그러고는 시무룩하게 눈길을 돌렸다. 너무너무 가슴 아팠어요. 장난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진정입니다. 진정이라기보다는 수경은 차창 밖을 내다보며 얼른 말을 이었다. 봄이로군요. 물이 오를 대로 오른 화렵소의 이파리가 드리워진 경사진 산비탈은 화려한 영록색의 천을 늘어놓은 듯 했다. 수경은 가만히 앉아 어금니를 지그시 물었다. 붕 뜨든가 푹 가라앉은 느낌. 슬그머니 빠져서 달아나는 자신의 혼을 맥을 놓고서 대책 없이 바라보는 그런 느낌에 잠긴 채 수경은 비탈길을 올라가고 있었대. 호텔로 오르는 비탈길은 상당히 가팔랐대. 그래서 수경은 자신이 마치 뭉게구름 흩어진 봄날의 하늘이나 그 언저리에서 징얼대는 햇살 속으로 슬며시 스며드는 기분에 깊이 파묻혀 있었대. 승용차가 호텔 정문에 멈추고 높은 모자를 쓰고 게슈타포 장교 코트처럼 기다란 제복을 입은 도우맨이 달려와 수경이 앉은 조수석의 차문을 열어주었을 때그 도우맨이 허리를 숙이면서 어서 오십시오라는 인사말을 깍듯이 던졌을 때 그때서야 수경은 비로소 단호하게 결정했다. 좋아. 눈썹을 치키며 콧김을 훅 뿜어냈다. 내 생에 없는 2시간이다. 수경은 핸드백의 손잡이를 단단히 움켜잡고서 당당하고 호기로운 몸짓으로 승용차에서 내렸었다. 턱을 쳐들고 가슴을 내밀며 한 걸음을 내디뎠다. 남자는 마치 수경의 몸을 밀기라도 하려는 듯 수경의 어깨녘에 손을 올려서는 지그시 힘을 주었다. 그러지 않았더라도 수경으로서는 되돌아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이유가 없었다. 남자의 손길에 떠밀려서가 아니라 수경은 스스로의 의지로 남자를 앞서 회전문을 지나 천장 높은 로비로 들어섰다. 2시간 내내 나무 의자에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 남자가 프론트에서
객실의 기택을 받아들고 돌아서자 소경은 딛고 서 있던 대리석 바닥 위를 미끄러지듯 걸어 남자 곁으로 다가갔다. 남자 곁에 다가간 수경은 당당한 걸음으로 남자의 보폭에 발을 맞추었다. 두 사람은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 위를 발맞추어 걸어가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엘리베이터는 마침 로비가 있는 1층에 정지해 있었다. 남자가 손가락을 뻗어 단추를 누르자 엘리베이터는 닫혔던 문을 두 폭으로 갈라젖히며 두 사람을 맞아들였다.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서자 갈라졌던 두 폭의 문이 제자리로 돌아와 닫히고 그리고 표시등은 하나하나 빨간 빛으로 깜빡이며 옮겨가기 시작했대. 호텔에서 차도로 나서는 가파른 비탈길을 천천히 내려오며 남자가 수경에게 말했대. 좋았어요? 수경은 대답하지 않았대. 운전대 앞 계기판 턱에 올려두었던 선글라스를 들어 얼굴로 가져가며 남자가 다시 물었대. 좋았지요? 해가리개 뒷면에 붙은 거울에 관자놀이 이쪽 저쪽을 비추어 보며 방금 전 화장을 고친 자신의 얼굴을 살피던 수경은 남자의 질문에 대꾸하지 않았다. 남자와는 달리 수경의 심경은 좋다 나쁘다로 간단히 판단할 수 없는 미묘한 상태였다. 어쩐지 자신의 많은 부분을 드러낸 듯한 다 벗어던지고 송두리째 토해낸 느낌이었다. 시원스레 펑펑 울어버리고만 싶다는 격정의 주둥이를 야무지게 움켜쥐고 있었다. 이 허허로움 위를 떠도는 절박한 안달은 또 무언가 하는 간단치 않은 의문으로 머릿속이 온통 어지러운 상태였다. 다그쳐 틀어쥐고 있지 않는다면 자신의 생 전부가 화창한 봄날의 햇살 속으로 휙 날아가 버려 영영 잃어버리고만 말 것 같다는 조바심으로 수경은 침묵하고 있었대. 수경은 작은 네모꼴의 거울 속에 있는 자신의 눈을 노려보고 있었대. 차도로 나서서 속력을 내면서 남자가 다시 말했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적가슴이었습니다. 승용차는 왔던 길로 돌아가고 있었대. 수경은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있었대. 남자는 침묵하는 수경을 안심시키기라도 하려는 듯 운전대를 잡은 채 말을 계속했대. 예전부터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만 말입니다. 수경은 남자의 생각처럼 그렇게 심하게 떨고 있는 건 아니었대. 남자보다는 자신에게 기대어 있고 싶었대. 위로받기보다는 견뎌야 한다는, 그래서 스스로 납득하고 스스로 오만해야 한다는 오기를 침묵으로 표현하고 있었대.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었지만 남자는 어리석게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굴었대. 손이 예쁘면 다 예쁘다고 우리 어머니께서 그러셨거든요. 처음 사모님 손을 보고선 어머니 말씀을 다 믿기로 했었지요. 제가 벙어리 장갑을 사모님께 선물한 것도 아마 그런 이유가 있었던 셈이지요. 사모님의 손을 사로잡고 싶다는 생각. 잠시 말을 멈추었던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대. 언젠가는 혼자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여자의 손을 감상하느라 피렌체에서 베네치아까지 그 차를 따라 마냥 고속도로를 달린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 예쁜 손이었어요. 서양 여자의 손치고는 조그맣고 갸날픈 손이었는데 아마 그 여자도 내가 자신의 손을 보느라 그렇게 따라가고 있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검은 단발머리에 동그란 선글라스를 낀 여교사 타입의 라틴계 여자였는데요. 정말 가늘고 여린 손이었어요. 뭐랄까 뼈까지 비치는 작은 물고기 같이 살아 숨쉬는 손이었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옹기며 촉촉한 감촉이 느껴질 정도로 운전대에 얹혀있는 그 손을 넋을잃고 바라보다가 하마터면 사고가 날 뻔했었지요. 수경은 속으로
바보 하고 중얼거렸다. 굳이 말리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만 위안의 요술을 멈추어 자신을 두 사람의 관계로부터 내팽개쳐 두었으면 하고 바랐다. 그러나 남자는 저급한 요술을 멈추려 하지 않았다. 사모님 때문에 그 어떤 여자도 사랑할 수 없었다고 고백한다면 거짓말이라 하시겠지요? 하면서 남자는 오른손을 뻗어 수경의 손을 잡았다. 수경은 그러도록 내버려 두었다. 어쩌면 남자는 아직 자신을 사모님으로나 여기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잠깐 했지만 그런 생각마저 그냥 던져 두었다. 한 손은 남자의 손에 맡긴 채 다른 손을 들어 들여다보고 있던 거울을 승용차 천장으로 올려 붙였다. 정말이에요. 남자는 왼손만으로 운전대를 돌려 커브를 돌았다. 이렇게 털어놓을 수 있어서 정말 기쁘군요. 그러고는 수경의 손을 틀어준 자신의 오른손에 힘을 주었다. 아팠지만 수경은 아프다는 걸 표현하거나 손을 이끌어 당기는 게 어쩐지 다 어색하다고 느꼈다. 완강한 남자의 소나기에 사로잡힌 손이 저릴 정도로 아팠지만 그 아픔마저 그냥 버려두었다. 남자는 말을 그치고 역시 소나기의 힘도 빼고 자신의 손으로 수경의 손을 꼼꼼하게 느끼고만 있었대.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 하고 한참 만에 남자가 수경을 바라보며 말했대. 승용차가 막 오페라 하우스가 위치한 대로로 접어드는 내거리를 지나는 참이었대. 주말쯤 시간을 내서 교수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섭섭해 하실 테니까 제가 교수님을 찾아뵐 때까지 사모님은 저를 만났다는 걸 말씀드리지 않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남자는 다시 한번 수경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손을 잡은 채였다. 손도 그렇지만 정말 아름다운 첫 가슴이었습니다. 하면서 남자는 비로소 수경의 손을 놓아주었다.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수경은 망연히 차창 밖의 얄미울만치 나긋나긋한 봄날의 햇살을 바라보며 의지라기보다는 생리적으로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대. 다 손이나 젖가슴만이 아니라 다 아름다웠습니다마는 좋아요, 좋습니다. 저로서는 더할 데 없이 행복하고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를 원망하거나 욕하진 않으시겠지요? 우연이든 실수든 사모님으로서는 생애 없는 두 시간이었으니까요. 칭얼대는 요술도 당돌한 응석도 멎었대. 남자는 샤워를 마친 뒤의 가뿐하고 유쾌해진 표정으로 가느다란 바이올린 소리에 머리를 흔들며 천천히 차를 몰았대. 넓은 도로 왼편으로 오페라 하우스의 둥근 지붕이 보였대. 둥근 오페라 하우스의 지붕을 보며 수경은 남자에게 건네야 할 자신의 뜻이 있음을 깨달았다. 무엇이랄까, 자존심이랄까, 순정이랄까, 어떤 생김새든 두 사람이 나누었던 두 시간의 인연이 우연이나 실수의 소산이 아니라는 사실만큼은 명확하게 하고 싶었다. 그건 엄연한 두 사람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 그러고도 자신의 생에 문득 찾아온 두 시간의 없음은 남자의 주장처럼 결코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라 아주 귀중한 있음일 수도 있다는 걸 애써 밝히고 싶었대. 결혼한 지 24년 만의 외출, 어쩌면 생애 단 한 번의 외출일지도 모르는 두 시간이 자신으로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많은 걸 벗어버리는 엄숙한 재례였다는 사실을 이 철부지한 남자에게 인식시키고 싶었대. 온 세상이 다 뭐라 한데도 좋지만 이 남자에게만은 자신이 가볍게 여겨지는 게 싫었대. 그러나 수경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대. 그것마저도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을
화려한 사월을 빛이 수경에게 일러주고 있었다. 승용차가 오페라 하우스의 광장으로 오르는 비탈길로 접어들 때까지 수경은 입을 열지 않았다. 수경은 다시 오페라 하우스의 광장으로 돌아왔다. 아까와는 달리 광장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남자와 승용차를 떠나보낸 수경은 시계탑이 마주 보이는 작은 동산 곁의 나무 의자에 치마자락을 여미며 다소곳이 앉았다. 여전히 맑고 밝은 햇살이 속삭이는 광장 한가운데를 무심한 눈길로 바라보며 수경은 중얼거렸다. 조금 더 앉아있어야지. 햇살이 따가웠기 때문에 수경은 핸드백 속에 넣어두었던 공연 안내 팸플릿을 꺼내 해가리개를 하고 시계탑을 쳐다보았다. 시계탑 꼭대기의 시계는 4시 22분 전을 가리키고 있었다. 옆이 터진 다소 도발적인 담청색 봄치마 아래로 미끈하게 뻗은 두 다리를 쭉 펴서 발목을 포개며 수경은 다시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아직 2분이 남았으니까. 생애 없는 두 시간 가운데 2분이 아직 남아있었던 것이다. 수경의 계산은 정확했다.